합창단이 제11회 정기연주회를 맞이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셨습니다. 또한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그리고 모든 합창단원의 즐거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화요일마다 정기 연습 시간을 허락해 주신 모든 남편 선교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도록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사모합창단은 기도와 사랑과 정성껏 물질로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연주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정기덕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삼합창단이 11번째 찬양 연주회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필리핀 선교지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도 있었지만 때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은 아픕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딸들의 아픈 상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셔서 강건하고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사모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지금 임하셔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찬양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불일들하게 하시고 필리핀에 또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 연주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수고하신 지휘자 정 목사님과 반주자 사모님 또 회장님과 합창단 단원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